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랠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 윌라인드 CEO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즈리브, 매우 긍정적입니다. 내년도 금 가격에 대해서요. 그 이유, 리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매크로 인바이런먼트, 거시적인 환경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을 때 몰려갔던 곳이 바로 금이라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 금값 랠리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문님께 여쭤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금 가격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금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좀 단기간에 금 가격이 꽤 올라왔습니다. 9%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1월 달에 67,500원 했던 것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4만 선까지 내려갔다 지금은 7만 650원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재미난 게 그라나이트 셰어즈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죠? 여기가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 ETF 상장했다가 퇴짜 맞은 회사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비트코인은 우리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데 실질 금리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명목 금리 뭐 0.5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3.1%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뭐 금이야말로 진짜 안전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회피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일시적이 아닌 걸로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네. 계속 금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전망은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금도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뭐 변곡점들이 두 개 있겠죠. 테이퍼링 시작할 때, 그다음에 금리 인상할 때, 그때 변곡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금 가격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고문님은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에서 간밤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4년 전에 비슷한 업데이트가 있은 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셀럽 함께 만나보시죠. 알리스 킬린입니다. 자, 탭루트 matters.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opportunity,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Bitcoin's utility, 비트코인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이 기회를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만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인데요. 하드포크와는 조금 다른 소프트포크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또 디지털 안전자산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또 이야기를 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 많은데 이제 호재들이 이제 줄어들었죠. 네. 근데 ETF 상장들이 되면서 줄어드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루트를 가면은 뭐냐면 이거는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개선을 하고. 지금 안에 그러면 얼마나 이제 뭐 모든 사람의 지금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기에 서명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줄입니다. 그래서 일체 7건을 지금 뭐 소화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더 늘려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 사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복잡한 트랜잭션을 단일 트랜잭션처럼 보이게 하면서 기술은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는 거죠. 용량이 늘리면 수수료 줄어들고 거래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보안성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트랜잭션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비트코인 블록에서 이제 디지털 서명 부분만 떼는 게 요번에 아주 목적인데 이러면은 활동하고 갖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7월 달이죠. 7월 달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네, 네. 좋은 그런 호재가 다시 하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사토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가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주말 사이에 또 사실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또 퇴짜를 놓긴 했습니다. 이거 투자자 보호할 방법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가격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대비한 리비안을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의 트위터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Automotive Startups, 이 자동차 스타트업이 수백 개가 있었지만요. 테슬라는 그중 유일한 자동차 업체입니다. 이 볼륨 프로덕션, 대량 생산과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었던 이 자동차 업체로서는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리비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I hope they are. 저는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생산량, 하이 프로덕션, 그리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테스트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또 일론 머스크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말 사이에 조롱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리비안도 한번 좀 무시해주는 그렇죠. 모습이고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한테도 자기가 이제 주식 팔면서 세금 회피하겠다고 하니까 버니 샌더스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라고 좀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요, 1번, 2번, 3번이 다 지금 비트코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아, 진짜요? 지금 뭐 한간에 그런 소문이 많다는 있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저 리비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리비안이 이제 올해 최대 규모의 이제 IPO를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쵸. 사실 순손실이 1조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대량 생산을 했는데 10월 말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판매가 아니라 이제 뭐 판매한 거에서 이제 인도를 한 그쵸, 대수가 그쵸. 156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손실이 1조 원이 나 있고 지금 뭐 156대 지금 뭐 인도하고 예, 하는데 거기 되냐 이거죠. 지금 전기차 잘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럭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간 80만 대를 얘기하는 리비안의 목표가 과연 이 달성이 가능하냐? 이런 데 대한 지금 뭐 살짝 비꼬는 말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GM과 포드를 지금 시총으로 뭐 이겼기 그쵸. 때문에 과연 이 뭐 리비안이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과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이 되는 부분들의 실적을 보여줘야만 네. 사실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78불에서 130불까지 상장하자마자 지금 올라갔는데 그쵸. 이 부분 이런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뭐 굉장히 조롱 같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토시 머스크였습니다.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도 몇 년 전에 뭐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요? 차도 안 팔리고 그런데도 주가가 막 올라가고는 있는 양상. 자기 또 어렸을 때 생각은 과거의 생각을 또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리비안은 지금 굉장히 좋은 판매처가 있잖아요. 네. 애플에서 트럭 다 사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테슬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비안과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금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